FTA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다 올여름 더위가 오래 갈 것이란 예보 탓에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사망한 개인의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소송에서 지고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일군 뒤 1억 원의 큰 돈을 기부한 한 사업가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고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는 29도, 의성은 30도로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반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양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딴 FTA 발효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축산업이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축산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닭 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케이지라고 불리는 철망이 아닌 자연의 방사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우리에 갇혀있는 닭들보다 활기가 있고 질병에도 더 강합니다.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파란색 계란은 전량 계약 판매됩니다. 좋은 먹거리 선사하는 게 목적이고요. 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제 꿈이죠. 안동의 이 돼지 농장은 철저한 관리와 방역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일반 돼지에 비해 마리당 2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농작물이나 축산물이나 전부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준비했는지가 한 5, 6년 걸렸습니다. 경북에서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은 곳은 700여 곳. 전국의 8% 수준으로 아직은 적지만 매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협을 비롯해 친환경 축산물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돼지로 시작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한우나 닭, 오리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FTA와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업이 친환경 축산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이른바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 지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 테크노파크가 전담 운영하는 이 사업은 기업의 연구 개발과 사업 개발을 동시에 관리해서 성장을 돕는 것으로 올해는 11개 과제를 채택해서 지난해 계속 지원 과제와 함께 모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가능성과 파급 효과,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는데 중형 과제는 2년간 4억 원 이내, 소형 과제는 1년간 1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대구 상인동과 범울동을 연결하는 4차 순환 도로인 압산 터널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임시 개통돼 당분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의 압산 터널로는 10.4km로 편도 3차로 터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4,392m 압산 터널과 912m의 버물 터널, 높이 43m의 파동 고가교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길을 이용하면 상인동에서 버물동까지 가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 과거보다 3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행요금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최초 통행료 산정 분석 의뢰 결과가 최근 나온 만큼 요금 산정과 통행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곧 확정되고 이후에 유료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 대란을 예고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안 틀고는 못 견디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새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가정은 지난해까지는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버텨왔는데 올해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에어컨을 들였습니다. 주변에서 올해는 정말 더울 거라고 말씀들 하시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아 올해는 장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주문 예약이 밀려들면서 설치 기사들은 야근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7월달, 6월달까지는 거의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7월달에 폭주를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3월달부터 꾸준히 지금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에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무더위로 인해서 고객 문의도 물론이고 매출은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렸던 지난 2011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의 5월에 업황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75로 나와 지난달 73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6월 전망 경기 실사지수도 82로 전달에 비해 약간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5월 업황지수는 62로 전달과 같았고 6월 전망지수는 66으로 오히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서도 교통과 통신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통신원과 리포터 4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 항목으로 교통, 통신비를 꼽은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와 교육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사망한 개인의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포항시는 이번엔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는데 개인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계속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 앞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300여 평. 공시지가 5억 원이 넘는 이 땅의 소유자 김모 씨는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49년 뒤인 지난 2007년 후손들이 이 땅의 존재를 모르는 사이 포항시는 사망한 김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한 김 씨가 없는 재판에서 포항시는 쉽게 승소했고 땅은 포항시로 넘어갔습니다. 망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에 이겨갔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세계 다른 나라에서 들어서도 참 웃을 일이거든요. 죽은 사람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하지만 이후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선친의 땅을 알게 된 후손들은 포항시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번엔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한 김 씨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1970년 도로 편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거나 수용했다는 포항시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가에서는 개인 재산 또 조상 땅까지 찾아주기로 하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포항시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을 뺏드는 결과고. 하지만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해 패소한 것이라며 이번엔 20년 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고 토지 보상 사실을 입증할 간접 자료도 제출해 승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 면 사무실에 제작소를 다 뒤졌어요. 다 뒤지게도 못해. 그래서 그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그래서 그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면서도 보상한 근거 자료조차 없는 포항시. 재판 결과를 떠나 안 해도 될 송사에 휩싸인 책임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75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시작은 오늘이지만 대상자 10만여 명이 모두 접종일과 시간이 다르다면서 가급적 개별 통보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지정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 사이에 할 계획으로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전에 이미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최소 5년이 지난 뒤에 접종을 해야 하고 65세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경북 모든 경찰서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청도군 푸강면 더강리안 도로에서 79살 박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박 씨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37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지역사회개발 부문과 사회봉사 부문, 선행효행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과 본상, 특별상을 선정해 시민상 증서를 줍니다. 네, 이곳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냉동 설비업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가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였지만 성실과 신용으로 자수성가해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비우면 더 많이 채워진다는 신념으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김장덕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셔가지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신혼집 장만할 때 그런 설렘보다도 네. 더 보람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부를 하고 나면은 좀 아깝고 이래야 되는데 더 마음이 편하고 아 정말 잠도 잘 오고 네.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멋이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일일이 손이 또 정부에서 못 미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기부를 해가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예의치 못해서 5분 계획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특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고 형편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조건 기술을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됐고 대구에 오셔가지고 예, 예. 기술을 배우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고로 한 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자 꿈도 가지게 됐고 그 꿈을 향해서 그 뭐 무작정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게 된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을 위해서 뭘 기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좀 더 모으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요. 그 떠나갈 때 과연 그 어떤 평을 받고 돌아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사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가졌으면은 다 베풀어 줘야 되고 그게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그 아주 평범한 논리를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움으로써 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덕 대표에게 1억 원 기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고 나아가 자수성가로 일궈낸 사업체까지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고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텐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반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도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6도 안팎, 낮 기온은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덥겠고, 북부 지역도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